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말이면 3기 신도시가 지정된 지곧 1년이 됩니다. 처음 발표가 될때 환영한다는 반응과 동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는데요. 신도시 개발이 추진되는 상황 속에서 발표 당시 반대편에 있던 지역민들의 현재 생각과 상황도 궁금하실 텐데요. 취재 기자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이정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지금 계양테크노밸리의 신도시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정부의 3기 신도시 가운데 하나인 계양 테크노밸리가 이르면 이달 지구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늦어도 다음 달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구 지정이 마무리가 되면요. 다음 절차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보상에 착수해서 오는 2021년에는 신도시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반발 여부에 따라서 지구 지정이 다소 늦어질 수는 있지만요. 그래도 올해는 넘기지 않을 전망입니다. 네, 이 사업은 속속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이 발표 당시부터 최근까지 이 거센 반발을 이어왔었던 지역 주민들은 현재 어떤 상황인 건가요? 네, 그렇죠. 지난해 말 계양 테크노밸리가 정부 3기 신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지역 곳곳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상당히 컸는데요. 당시에도 환영하고 또 반대하는 목소리가 교차했었죠. 지난 여름 두 차례 공청회에도 계양 테크노밸리를 둘러싼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신도시 추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엔 오랜 기간 농사만 지어왔던 농민들은 당장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네. 전면 보류가 돼야 한다고 계속적으로 주장을 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환경에 대한 문제도 계속해서 언급이 됐습니다. 계양구의 개발부지는 대부분 논습지인데 이게 개발제한구역 환경영향평가 1, 2등급의 지역입니다. 예. 환경영향평가 도중에 신도시 부지 안에서 또 생태계 서식조사에서 금개구리 300여 마리가 또 발견이 되기도 했습니다. 신도시가 들어서지만 환경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가 돼야 한다는 게 비대위의 입장이었고요. 하지만 이제는 처음보다는 다소 분위기는 좀 누그러진 모습입니다. 이게 예. 왜냐하면 이달까지 지구 지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젠 주민들도 국책 사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신도시에 대한 사업 계획 자체를 처음처럼 무산시키겠다 이렇게 계속 밀고 나가는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힘들다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대안은 기존에 반대했던 대로 계속해서 막을 수가 없다면 이게 지구 지정까지 예정된 상황에서 이제는 현실적인 보상 방안에 더욱 집중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국가가 공공사업이라는 미명하에 하는 게뭐 일반 그 서민들, 특히 농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저희 계양은 이제 한계에 봉착했어요. 그 얘기를 다시 하면 이제 수용하는 쪽으로 이 지주들도 이제 마음을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다 보니까 이제 보상 쪽에 저희들도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죠. 농민들이 수용한다면 지주들이 박탈감 또 차별감 이런 거를 배려해 주는 차원이라면 좀 합당한 보상을 원하는 게그 지주들의 작은 마지막 어떻게 보면 희망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네, 또 다른 지역도 있죠. 3기 신도시 발표로 인해 개발이 중단됐던 계양구 상야동 일대 주민들인데요. 네. 반발이 상당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상황이 좀 정리가 됐습니까? 아니요, 이쪽 계양 상야지구 지역의 경우에는 반대 목소리가 오히려 좀더 심해졌습니다. 계양 상야지구는 아시는 것처럼 인천의 대표 난개발 지역인데요. 정부의 3기 신도시 선정 여파로 인해서 인천 도시개발 계획이 중단된 이 상야지구의 상황을 저희도 여러 차례 보도를 한바 있는데 상야동 일대의 전체 면적 가운데 주거지는 10% 이하예요. 대부분 공장이 밀집이 돼 있습니다. 예. 10여 년 전부터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각종 공영개발 사업에서 소외됐던 지역이죠. 계획대로라면 이 올해 초 인천시의 개발 기본 계획 용역이 추진될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되면서 무산이 된 겁니다. 네. 당시에 인천시는 상야지구 개발과 계양 테크노밸리는 별개의 문제다. 상야동 일대는 신도시 추진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이런 인천시의 답변이 좀참 무색하게도 이 지역은 지난 5월에 상야지구 개발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했지만 사업이 어렵겠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네. 이 오랜 세월 기다려왔던 주민들에게는 좀 답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1조 원이 넘는 사업비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낮은 사업성을 이유로 개발이 무산이 된 겁니다. 특히 인천시는 주민이 제안한 도시기
기본 계획에 반영된 상해지구 일대를 개발하는 안에 대해서 공항과 차량기지 소음 등을 이유로 공공주택 사업 등을 진행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이후에 주민들은 동력을 다소 잃기도 했는데 시와 또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 또 지역 집회를 이어가는 그런 행동들은 계속 해왔고요. 네. 최근에는 인천시의원, 또 인천시 계양구, 또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들과 면담을 하기도 했는데 다시 한번 강한 의지를 이 자리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상해지구에 대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제안을 했다고 해요. 이제, 하지만 이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좀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냐 이런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고 협의는 결론 짓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예. 현재 상해지구의 상황과 주민들의 입장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그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도심지의 초역세권에서도 하지 않는 그 사업이고 이런 사업을 시 외곽 지역에 있는 공장지대에서 하라는 것은 저희 주민을 좀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거일 수도 있고 또 전혀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주민들의 뜻은 똑같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런 국책 사업으로 피해를 보고 있었던 주민을 위한 이 주민구제의 성격인 상해지구 사업을 이런 계양 신도시 때문에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양 신도시와 병행해서 사업을 하든지. 네, 현재는 계양 상해지구에 대한 별도의 개발 사업이 힘들어진 거는 맞는 상황인데요. 현재 주민들이 앞으로 어떤 의견을 모아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양 지역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기자 수고하셨습니다.